자, 민주당 공천이 개판입니다, 거기도. 예. 비례대표 1번, 최혜영이라는 사람이 부정수급 의혹이 들통났다고 하는데, 뭐, 과거부터 나왔지만,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민주당과 관련된 이 공천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참으로 민주당스러운 인간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이 되었습니다. 바로 최혜영이 그 주인공인데요. 민주당 당대표인 이해찬의 불멸의 망언이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발언은 바로 이 최혜영이를 띄우기 위해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요. 이 최혜영이가 정말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돈에 대한 의지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혜영,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입니다. 그런데 이 최혜영이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들통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혜영은 규정보다 더 많은 지원금은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지원금을 상당액 추가로 받아낸 정황이 들통났습니다. 최혜영은 지난 2011년 같은 장애인 럭비 선수인 정낙현과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8년 동안 하지 않다가 8년이 지난 작년에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이 최혜영이의 남편 정씨는 8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어서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 정씨의 경우에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 분류되어서 초과 지원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혜영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 바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기초생활비를 받을 수 없어서 안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최혜영과 남편 정씨가 3천여만 원의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 혼인신고를 미신고함으로써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과 지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최중증 독거장애인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업계는 다음과 같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혜영과 남편 정씨가 혼인 사실을 미신고함으로써 다른 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비교해 매월 1인당 약 193시간, 260만 원가량을 초과로 지원받았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동일하다. 돈을 추가로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지원액이 같아진 것은 2013년 2월부터입니다. 하지만 최혜영과 남편 정씨는 2011년에 혼인을 했지요. 즉, 그 이전까지는 1인 가구가 무려 8배의 지원금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즉, 최혜영과 남편 정씨는 15달 동안 일을 챙겼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교묘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으나 이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게다가 이 최혜영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가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최혜영이가 과연 몰랐을까요? 또한 1인 가구로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서 독거를 인정받아야 하고 이는 2, 3년마다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최혜영과 남편 정씨가 실제로 동거하면서 각자 따로 사는 것으로 위장했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고요. 이에 대해서 최혜영은 다음과 같이 변명을 했습니다. 장애 수준만 조사했고 어차피 주소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거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 관계자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거주 환경을 반드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동거가 명백한데 독거로 신청해 급여를 받았다면 급여량에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를 받은 것이 되므로 법 위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최혜영과 남편 정씨는 오랫동안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혜영과 남편 정씨가 이렇게 부정수급한 돈으로 알려진 금액만 일각에서는 무려 4억에서 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엄청나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도권에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고 외제 고급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그 정도의 금액을 부정수급한 이 최영일을 그러한 의혹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 최영일을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운 겁니다. 현재 이 최영은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고요. 관할구청인 구로구청 역시 복지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진행해서 추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으로 밝혀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도덕성에 흠결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1번으로 이번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던 이 민주당 영입 인사들의 불미스러운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입 인사 2호였던 원종원 같은 경우는 데이트 폭력 문제로 중도에서 하차를 했고 영입 인사 중에 1인이자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 최영희 같은 경우도 본인을 둘러싼 도덕성 시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진짜 이거 이런데 우리가 지면 이거 뭐 개망신이잖아요. 이게 뭐 나라 진짜 망치자는 겁니까? 힘을 좀 모아야 되겠습니다. 뭐 저라고 뭐 다 잘한다고 하고 뭐 찬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비판을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꼭 총선에서 승리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